경주.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경주. 고교 평준화로 학생이 행복한 경주.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주. 소득 보전으로 농민이 살기 좋은 경주. 저에게 저항할 줄 아는 후보. 무분별한 대형마트 규제로 중소자영업자가 살맛나는 경주. 생활살이 나아지셨습니까? 경주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준비했습니다. 좋은 사람이 좋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.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거 후보 기억 6번 권영구에게 뜨거운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입니다.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. 한 사람은 용산 참사의 산림 진압의 책임자였고 저는 그 피해를 당한 용산 희생자의 변호인이었습니다. 이번 선거는 용산 대 용산의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권영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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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.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. 그러나 그 국민이 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 맞습니까? 아닙니까, 여러분? 우리는, 그리고 저는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동의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저는 2009년 살아보고 싶고 살고 싶어 올라갔던 망류, 여기에 사진이 붙어있는 김석기가 올라간 지 단 하루도 안 돼서 특공대를 투입하고 살인 진압을 했습니다. 그렇게 놓고 김석기가 뭐라고 했냐,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, 경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이분을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출마하게 된 이계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법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눈물에서 예능 나가면서 함께 싸웠습니다. 여러분, 이 자리에 이 김석기 후보가 경주를 살리는 6번 권영구.
이변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, 여러분!